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파퓰러한 패세지죠. 너무 잘 알려진 그 말씀이죠. 그 향유권 깨뜨리는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마가복음 버전을 봤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한 그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의 순수한 그 장면이 나오고 또 한 이름 없는 한 제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허비하고 왜 이러냐 라는 이 두 명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누군지가 나오죠. 들인 이 사람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의 그 하나인 마리아가 그 행동을 했고 이걸 뜯어 말렸던 사람은 가룟 유다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이 두 사람의 대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대조가 우리의 삶 또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 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명된 어떤 장면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패세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 한 여인이 드린 이름 없는 여인, 마가가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 여인의 순수한 모습 왜 이게 순수한 사랑이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나드 향유옥합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나드라는 것이 식물인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희귀종의 뿌리와 잎사귀에서 향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샤넬 넘버파이브 이런 거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얼마냐면요, 이게 이 향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 향수 한 병이 1년치 연봉이에요. 그게 샤넬 넘버파이브 잽이 안 돼서 그건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를 한순간에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을 씻겨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칭찬하시면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동안에 이 사건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가 2000년을 뚫고 아직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이런 그 사랑 고백을 하는 걸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 제자 이름도 없는 물론 이제 우리가 마리아로 알고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 1년 동안 그 1년치 연봉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드렸는데 자 이것은 또 그런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여의 처녀의 향유옥합은 신랑한테 혼수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월급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모아놨던 이 향유옥합 신랑을 만나면 그 혼수용품으로 줘야 되는 거를 예수님한테 깨뜨린 거죠. 그게 뭐, 무슨 얘기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신랑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깨뜨리는 야 저기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런 모습이어야 될 텐데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팬데믹 지나면서 조사한 그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것 같던데 한 10년 전쯤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랑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 공동으로 그 리서치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2012년에 한국 사람들의 종교 생활과 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기독교인들한테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러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크리스찬들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죠. 당신은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1등 대답이 뭐였어요? 제일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뭐라고 설문을 하신 줄 아십니까?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1등이 38.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1등이었어요. 1등은 38.8%, 2등은 31.6%인데 2등은 뭐였냐면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고 3등은 조금 차이가 나네요. 3등은 18.5%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게 3등이었어요. 그 다음이 4등이 가족의 권유 때문에 교회 갔다 7.7%. 그 다음에 신도들과 성도들과 친교하기 위해 갑니다 3.5%. 요런 순서였어요. 이제 아마 저기 구글 여러분 설치해보면 이게 파이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진 게 나올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설문 결과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쉐어해 드렸을 때 사실은 조금 놀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 설문을 보고 놀란 이유가 대답이 전부 다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축복받기 위해 내가 친교하기 위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만약 이 설문을 했으면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혹은 예수님께 예배하려고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들에게 왜 결혼하셨고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게요. 뭐 그러게요 라든지 아니면 뭐 어쩌다 보니 결혼했습니다 라든지 그냥 뭐 애들 때문에 사는 거죠 뭐 혼자 사는 것보다는 뭐 안적적하고 더 낫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대답을 할까 만약에 초등학생에 붙잡고 너 엄마 아빠 왜 사는 같이 사는 거 같냐 그때 그 초등학생에도 그러게 말이에요 왜 같이 살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대답이 만약에 나온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만약에 초등학생을 붙잡고 남녀가 왜 결혼하는 것 같냐고 뭐라 그럴 걸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러겠죠. 이 초등학생들도 아는 단순한 이유가 이제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한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없을 때가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천국이 어린아이 것인지도 아시겠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헌금하십니까? 왜 주차봉사하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찬양하시대요. 예수님이 좋은 걸 없다. 제 어릴 때 국악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춤추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한복 입고 춤추시더라고요. 부채춤도 하시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 순수함.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그 모습. 우리 언젠가부터 현대교회는 좀 그런 거에서 좀 멀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도 많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을 많이 듣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지고지순한 한 여인의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다른 유다처럼 계산엔 빠르지만 이게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네. 이게 한 300대나리짜리네 라고 견적을 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똑똑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린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 아니면 뭐 중간에 변질됐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9년 전에 이제 소천에서 주님 품에 가셨는데 좀 일찍 가셨죠. 어머니도 10년 전에 가셨고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시골에서 목회하시기 전에 이제 어릴 때 방탕하는 시절을 사셨고 어릴 때 10대 때 고아가 되셔가지고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방황을 많이 하시고 양어머니도 만나시고 그랬지만 이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방황을 엄청나게 뭐 도박이다 뭐다 술이다 뭐 하여튼 중독이다 뭐다 이런 다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한국에 뭐 70년대 이럴 때 부흥집회 이런 게 많았잖아요. 사경회 이런 거.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서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어머니가 일단 먼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고 이제 아버지 안 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죠. 남자들은 예수 잘 안 믿죠. 엄마들이 먼저 믿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잘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본인도 노력도 하고 이랬는데 잘 안 되다가 이제 성경도 불태우고 이제 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시다가 한 책자, 소책자 같은 기독교를 소개해 주면서 소책자를 읽었는데 거기 뭐 의인은 7분 넘어져도 8분 일어서는 이 7.8기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를 한 구절에 하나, 항상 하나님은 한 구절로 역사하시죠? 그 한 구절이 강력하게 와서 한번 다시 또 믿어봐야겠다 하시다가 또 다른 부흥집회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만나게 예수를 만나게 돼서 완전히 뒤집어 주셔가지고 말 그대로 이런 마룻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는 그 우리가 얘기만 듣던 그런 떼굴떼굴 구르는 회개를 하자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회개하시고 완전히 radically changed 되셔서 그 기쁨을 용서,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기차 전도 여행을 하셨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돌아와서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 괜찮겠냐.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늦게 늦은 날에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가 되셔서 섬기시게 되는데 그 사이에 부흥집회가 또 있었는데 옛날 부흥집회는 부흥사가 와서 헌금을 막 강요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100만원 손들어라 지금 되게 단도직입적이죠. 막 그러던 시절에 아버지가 순진하게 제일 비싼 걸 들었어요. 500만원 뭐 이럴 때 손을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니는 뒤에서 이렇게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들고 있었던 거죠. 집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머니랑 얼싸 안고 기뻐서 찬송을 했다. 그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집을 팔았답니다. 거의 전 재산 가까이 있는 걸 다 바쳤어요. 바치고 벽돌로 그 집사님들하고 교회당을 지었어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단포교회 영천구 옆에 시골에. 그 지으시고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다 바치는 바람에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좀 남겨 놓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도 작은 교회 개척하시면서 시골에서 전 자랐는데 그 산속으로 무덤 몇 개 지나야 집이 나오고 집이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집은 교회 개척한 15평짜리 지하에 조그만 그게 제 집 주소였어요. 중학생교 시절에. 아버지 개척한 교회 성도 저 하나가 유일했고요. 저 앉혀놓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저희 가정에 그래서 쥐도 집이 흐그러진 거의 초가집 같은 집이라서 눈 뜨면 저희는 가정예배였는데 아버지가 가정예배 아침에 인도 저 학교 데려다주기 전에 예배하시면 그 흙집에서 주소도 없는 집에서 성경 한장 읽고 이제 기도 찬송하고 성경 한 장 한 10분 15분 가정예배 데일리 디보셨는데 그때 예배 인도하시면서 자주 우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성도 내가 하나밖에 없어서 우시나 개척했는데 성도가 없어서 우시는 건지 왜 우시는 건가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기도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목사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우세요. 침묵이를 아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형편에 이런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행복을 제가 어릴 때 좀 맛보고 저도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영향이 큰 거죠. 저는 이 패시지를 뭐 이 순수한 여인이 향유과 깨뜨리는 장면을 보면 꼭 아버지 생각이 나요. 이 순수함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저는 더 어메이징한 거는요 이 마리아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의 많은 것들을 깨어서 드리게 하시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존재시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레디컬한 행동을 하게 하실까. 이 사람들의 헌신도 너무 눈부시지만 이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시는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사실 마리아는 1년치 연봉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를 다 깨뜨리셔서 자기를 위해 헌신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분일하니 장로교회가 여기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이 아니면 저희가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회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홍승민 목사님의 목회 여정 가운데고 사랑으로 함께 하실 때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헌신도 하는 것이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것이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돼서 이 어렵다는 이 시대에 분일한님 장로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우리 분의 하나님 장로교회 그리고 목사님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